어느 정도 실력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한꺼번에? 이건 누나는 맞춰도 손해다. 나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누나라 하면. 조금. 2번에 4. 오케이. 둘 다 맞았어. 오씨, 다 맞은 거 아니야? 둘 다? 아니, 절대 안. 어? 나 많이 틀렸어. 둘 다 다 맞는 거 아니야? 자, 3번. 동생은 틀려도 상관없잖아. 나 동그라미로 해야지. 오, 잘했는데. 둘이 다 똑같은 갈렸어. 실력 아니야? 오,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멘트들이. 아니, 갈렸어. 자, 이거 시온이. 너무 잔인한데? 맞았어. 그러게. 아, 이거 시아 틀렸어. 아? 아, 이거 시아 틀렸어. 누나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시온이 그러니까 하나 틀렸네? 오케이. 둘 다 하나 틀렸어. 근데 나 심지어 내가 공부한 데는 엄마가 안 냈어. 근데 난 중1이잖아. 아. 야, 동생 반칙! 시온이는 중1인데도 지금 그래도 많이 잘했거든? 3년 차이를 극복하고. 3년 차이를 극복하고. 근데 시온이 그러니까 하나 틀렸네? 오케이. 아, 시온이. 너 이거 한 지 너무 오래됐지? 한 시아는 지금 이거 최근에 했었지? 아니? 아니 누나는 애초에 지금 현행이도 아니야. 현행이 공이도 아니야. 근데 왜 두 사람을 경쟁을 시키는지. 그래, 따로 하자. 예. 동생은 어떻게 보면 틀려도 그만, 뭐 맞으면 땡큐인데 네. 누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랑 어쨌든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제 나름대로 배우는 거랑 동생이 배우는 거랑 다르니까 그게 조금 그래요. 일로 와봐. 자, 시아 이거 3번이 시아가 맞았거든? 이거 풀이법 한번 설명 한번 해봐. 마지막에는 세 직선이 다 평행할 때. 근데 설마 전자칠판인가요? 네네. 아, 제가 비싸지 않나? 본인이 연구한 모델을. 네. 제가 연구한 모델을 아이들한테 자랑도 할 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 좋다. 자랑? 마이너스 2K랑 K,0이 있다고 칠 때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 자체가 같으니까. 근데 저기서 저기 두 직선 평행하는 게 그러니까 두 직선 평행하는 게 지금 이렇게랑 이렇게랑 근데 그러면 얘랑 얘도 이렇게 평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경우에 합을 구하는 동생 절대 지지 않네. K값 자체를 구하는 거지. 누나 이겨야죠. 뭐 지금도 뭐 딱히 질 많은 상황은 아니어서 다시 붙어오리라는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동생이 아니네. 아니 보니까 남동생이 누나보다 그 선행학습 진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투 과정 준비하고 있고 영어는 수능 모의고사 풀 수 있는 정도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아도 공부를 잘했어서 선행을 더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예, 6살 때 영어 유치원을 갔고요. 그다음부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방과후 영어 정도. 이게 저는 네. 조금 약간 우려스러워서 이게 방송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는 이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입시 제도가 바뀌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어머님. 소위 얘기하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네. 수능 영어는 중학교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딴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불가능해요. 어지간한 문해력과 어렸을 때부터의 독서력이다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수능 영어 지문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를 보는 느낌은 있는 거예요. 지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답은 체크할 수 있어. 시야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감으로 문제 풀리는 거 뭔지 알잖아. 아는 단어를 때려맞추면 대충 이런 말인 것 같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이 되면요, 나중에 못 잡아요. 영어는 그렇게 선행시키시면 안 돼요. 차라리 책을 더 읽히세요, 한국어로요. 영어는 그렇게 시키시면 안 돼요. 정말 무너집니다. 들어오면 돼. 아, 같은 학원 친구들이구나. 친구 왔어? 원서 왔니? 네, 안녕하세요. 저게 잠바가 뭐예요? 학교 잠바? 네. 너무 이뻐. 요즘 무슨 대학교 과잠처럼. 일로 와. 엄마가 조금 뭐 간식 먹자. 아우, 맛있는 거 해주셨네. 현자 예린아, 어때? 학교 지금 바쁘지? 아, 네. 지금 수행평가 많이 하고 있어요. 나도. 어때? 중간고사는 괜찮았어? 좋았어요.